껌이 도대체 어디 있는겨? 서대가에 할배검이 있다는데 할배검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말을 걸어볼게요. 할배검을 누가 판다는 거야? 하질 않는구만. 뻥치는 거 아니죠? 안 파는데 얘밖에 지금 파는 애가 없거든요? 도 아니고 노점에서 샀던 걸로 판다고요? 노점에서 안 파는데요? 어떻게요? 열랑이요? 이건요? 얼마나 살까요? 안 사요 안 사. 정말 째째하게구네. 오, 야, 얘는 안 되는데? 얘는 안 되는데? 확실히 여기가 맞아요? 점에 있나? 일단 저장. 휴점에 노점은 없을 거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휴점에 노점은 없죠.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은 그냥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 템 얻은 거 팔고 진행합시다. 근처의 갑이 팔고 캐도 저것도 팔고. 백운관으로 가면 될 것 같아, 백운관. 여기서 저장. 참 이쁘네요. 하나 사실래요? 집 멀어서 갖고 가다 망가질 겁니다. 딴지방 사람? 얘 사람 많네요. 묘의 날이 가까워지면 더 많지요. 묘회가 언제지요? 매년 정월 초파일에서 19일까지가 관의 묘회이지. 와, 배고파서 죽겠네, 진짜로. 산문으로 들어가 정원 앞에 물이 없는 그 다리가 바로 아픔교야. 다리 아래 동굴 동자승의 동상이 있어. 머리 앞뒤로 큰 종이 돈을 붙여놨지. 그 돈구멍 안으로 돈을 던져넣어 동자산을 마치면 1년 내내 운수가 좋대. 가봐야겠군. 훈제오기로 바꿀까봐 튀기면 돈이 안돼. 훈제오기 만들 줄이나 알아? 잘못 구우면 비린내 때문에 입도 못댄다고.
네, 방금 치킨 시켰는데. 아, 그래요? 이것도 많이 드세요. 네. 진짜 배고프면은 방울토마토나 뭐 하나 까먹고 하나 먹고 자야지. 저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데. 양비만이 여기 있다. 여기서 지옥문이다. 지옥문 이거 아니에요, 이거? 윈드포스. 와우! 지옥문. 여기 있다. 샀는데? 윈드포스 샀어요. 이제부터 윈드포스의 시대다. 활은 찾았어 일단. 메추리가 최고라고요? 에이, 윈포가 최고예요. 윈포 디아1이랑 비슷해가지고. 자, 일단은 배운관으로 가자. 왔어? 어떻게 여기? 오빠를 기다리는 데는 도사잖아. 표국에서 약속 잊었어? 미안, 깜빡했다. 어쨌든 왔으니까 됐어. 글자 때문에 왔는데. 일가? 어떻게, 일기? 어떻게 이게 알아? 찾고 있었어. 뭐하려고? 내 친구가 찾고 있어. 뭔 소리야? 빠르도 모를 거야. 시내 극장에서 기다리고 있어. 일기 가지고 와. 일기를 가지고 오래요? 극장으로 오라고? 지금 여기로는 못 가나 보네? 켜봐. 극장 어디야? 여기로 오라는 게 있는데? 아닌데? 이게 그 디아블로에 영감을 줬다는 그 게임인가요? 네, 그 게임이에요. 극장이 어디 있을까? 극장이면 저쪽인가? 서편문인가? 자, 이제 우군궁이랑 표미궁 이런 거 필요 없죠? 우군궁, 표미궁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윈드포스가 있기 때문에 저런 거 이제 부질없습니다. 극장이 어디야? 여기는 못 들어가고. 양비만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게요. 여긴 극장 아니고. 극장 여기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아니네. 극장이 여긴가?
육장이 어디지? 유리장이 있나? 아, 시중심으로 이제 갈 수 있구나. 그래, 극장이 시중심에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시중심으로 이제 갈 수 있네. 아. 극장으로 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시중심으로 갈 수 있나 보네. 아. 자, 이제 얘네들 다 죽여주고요. 저 이제 윈드포스 있으니까 윈드포스 갖다 쌓아줄게요. 윈포가 짱이지, 그냥. 어딘데? 아, 씨, 오. 기습을 하네? 좋아지고. 여기 보이는 적들 일단 다 잡아줄게요. 다 잡았나? 더 없는 거 같죠? 네, 더 없으니까 갑시다. 오. 원래 옛날 중국에서는 이렇게 사람들 막 싸우고 죽어도 별로 상관 안 했었어요. 사람 한 명 정도 죽어도 뭐 내 입이 줄어드는 거니까 오히려 더 좋아하겠죠? 너무 인구가 많아가지고 인구 조절 좀 해주고 있습니다. 막잡은 매출하기 있어요! 얼마요? 한 양에 두 마리! 너무 비싸네! 에고, 썩은 냄새까지 나는데! 안 사려면 가시오! 아, 말도 못하나? 안 사려면 가! 어, 세게 나오시네! 너보다 안 세지? 어디서 튀어나왔지? 이 매출하기는 우리 형이 밤을 새서 힘들게 잡은 거라고 눈을 뜨고 형이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아우, 쇼. 그거 더 바로 때리냐? 죽기가 이거 죽고 싶어가지고. 자, 매출하기 한번 얻어볼까요? 고맙네! 별 말씀을요! 그럼? 뭐야? 그냥 고맙다고만 하고 매출하기는 안 줘? 시사하게? 잡아줬어. 하나 정도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양비만이 어디 있을지 한번 봅시다. 극장은 저기 극장이라고 따로 있네. 어, 여기도 지금 순찰하는 애들 있죠? 순찰. 생명에 900이나 돼? 미쳤네. 돈 버는 것만 아나? 무슨 돈 안 굶어 죽으면 다행이죠. 무슨 소리야, 이 수레로 얼마 버는데? 일 없어서 살기 힘들어요. 됐네, 주공에게 과일을 사가야 해. 당신 물건들이 필요한 두냥을 주지. 안 됩니다요, 장 주인 거예요. 아, 장주인 장 거예요. 제 물건들이 아니에요. 궁에 팔았다고 말해. 순찰 나리들이 직접 말해야죠. 아파서 갈 시간이 없네. 군소리 하면 이 두냥도 안 줄 거야. 공무집행 방해로 끌고 가 감옥에 집어넣겠다. 백성들이 마음대로 길도 못 다니나? 자기들이 뭐 대단한지 아나 본데 도적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 콩밥 맛을 보고 싶나? 나도 겁 안 난다. 특이하군. 살기 싫나? 아니 뭐 무슨 주공 밑에서 비굴하게 빌붙어지 되면 살겠지. 살기 싫겠지만은 오늘 내 제산날이다. 명이 다했다. 내가 할 말이다. 야, 언제 대화가 끝나는 거야 도대체? 대화를 얼마나 오래 하는 거야? 아, 끝날 줄 알고 빠르게 넘겼는데 대화를 많이 하네 친구. 윈드포스로 죽여버렸죠? 보답 따위는 없네요. 보답은 없네. 오씨. 자, 얘도 지금 아씨한테 뭔가 내 찝쩍거리고 있죠? 이쁘니 왜 울지? 누가 괴롭혔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울지마. 나도 슬퍼진다고. 나랑 같이 집에 갈래? 왜 울려 내 동생을? 애가 왜 이쁜 여자를 울리겠어? 나도 이쁜 이를 울린 녀석을 찾고 있어. 내가 동생을 보호할 테니 신경 안 써도 돼.
모두 오빠가 그래. 동생한테 관심도 없고 누가 또 괴롭히면 어쩔래. 걱정된다. 이제부터는 동생 곁에 붙어있을 테니 걱정 마. 그래도 나를 따라가는 게 안전하겠어. 동생이 누구 따라갈래? 둘 다 싫어요. 야래 야래 다세. 정말 마음 아프군.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남이 안 괴롭히게 할게. 화내지 말고 집에 가자. 믿지마. 한 번이 두 번 되고 세 번 되는 거야. 나랑 가자. 왜 동생을 뺏어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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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내 동생을 뺏어가려고 그래? 야, 죽여버렸어요? 어이, 오조자! 나카나이데요. 나쁜 사람 쫓아냈어. 집에 가자고. 나 도와주세요. 싫은데? 오늘 네 이름이 바뀌게 될 거야. 처지에서 다른 걸로 말이지. 나 아직도 날 용서 안 하는구나. 다시는 나쁜 사람이 괴롭히지 않을 거야. 이젠 맘대로 돌아다녀도 돼. 누가 괴롭히면 내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울면 바보야. 또 예, 가버렸어요. 헛, 가버렸? 오랜만이네요. 어디 숨어 있었어요? 난 널 여러 번 봤는데 이리저리 해치고 다니는 게 우리 거지랑 별반 차이가 없더구만. 그러니까 거지를 현지지간으로 생각하고 넷째 형이라 부르죠. 뭔 소식 좀 없어요? 절사파가 경성에 왔다던데. 그래서요? 몰라. 말 좀 해봐요. 방금 경성에 와서 별다른 소식이 없어 젊은 장수가 절사파를 이끌고 왔대. 동대가에서 묵는데. 무궁 실력이 얼마나 될까? 손바닥에서 인기가 연기가 날 정도일까? 무슨 헛소리야? 아니에요. 오우씨. 이거 마을이라고 방심하면 안 돼요. 마을이라고 방심하다가 이렇게 적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절 괴롭히죠? 새우 하나 먹어주고. 마무는 모쏠에서 언제 바뀌냐고요? 그거 얘기 이제 그만해요. 어이 어이 야메로! 야메로요! 어이 어이 안타다치. 뭐 야메룽다 난다 고이츠. 어 칼사세요! 이걸로 주세요! 스님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내 출시를 보시면 알 텐데요. 내가 한 칼 좀 쓴다는. 돈은 주셔야죠. 용에게 칼을 선사했다고 지시오. 이거 아주 특별한 칼입니다. 그냥 드릴 수가 없어요. 소심하군. 분명히 난 말하지만 난 돈이 없어. 시끄럽게 굴면 확. 빡빡머리가 아직 이치도 모르나? 장사꾼이 어디 남아나겠어? 까지지 않으면 칼이 가만 안 있을 거야. 칼이 어쩔지 볼까? 똑바로 봐라. 걱정 마라. 이 새끼가 죽어라. 칼보다 활이 더 세다는 거 모르나 보군. 어 정말 고맙네. 보답으로 이 칼을 가져가게나. 빡빡머리한테 빼앗은 칼을 도로 내가 가져가네요. 애초에 빡빡한테 줄 거야. 괜히 힘만 썼네. 평범한 칼이면 안 받을래요. 악당한테 안 줘요. 이 보배는 영호한테나 주지. 오, 이 칼은 보배됐숭. 자네한테 주면 내가 기쁘지. 그럼 사양 않고 받을게요. 좋은 가게라고 소문을 내드릴게요. 그래주면 고맙지. 뭔데? 합산도야? 겨우 이딴 칼 주려고? 오, 여기 좋은 거 있네. 보니까.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파나 보네. 하야. 화지연이, 화지혼이 그건가? 오야, 여기 지옥문도 파는데? 지옥문도 파네? 5,000냥짜리. 화지혼 한번 사볼게요. 와우! 이건가 보네! 이게 할배검인가 본데? 이게 할배검인가 봐요. 이게 할배검인가 봐. 할배검이랑 지옥문이랑 다 얻었죠?
자, 할배검 얻은 기념으로 할배검을 한번 싸워볼까? 정말 재수 없는 날이야! 아침부터 상을 당한 집을 계속 보네. 어이, 너 있네요. 앱으로 울지 좀 말, 앱으로 울지 좀 말라고 해요. 심란해 죽겠는데, 에이씨. 어떻게 달래도 울으면 안 그쳐. 말로 하면 되지. 어린애가 뭘 안다고 때리고 그러나. 에이씨, 푸식! 그거 때려버렸나 보네. 미치! 이러고 있죠,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귀찮게 하면 아이를 때려 죽일지도 모르. 이야, 애가 성질 한번 컸네. 미쳐! 이러고 있죠? 다 악을 쓰는데? 약자를 괴롭히다니 자식들 안되겠군. 염라디약이 보고 싶은가 보군. 난다오이 신이 따이노까. 너무 이르지. 보는 사람마다 시비를 거는 걸 보니 몸이 꼬여도 한참 꼬였군. 그래? 어허, 몸이 근질근질했는데 오늘 좀 풀어야겠군. 목욕을 자주 해야 몸이 안 근질되지. 나야말로 몸 좀 풀자. 오늘 네 재산 날이야 이 새끼야! 너희를 두고 나 먼저 갈 수 있나? 새끼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사실 제가 애호파인데 잔피를 기르다 보니 이거 통제가 잘 안 돼서. 대체 컴플레인트 달라는 데스. 그 별 말씀은요. 참고로 애호파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일단은 잔피를 내리고 있는 노인을 구해줬죠. 또 여기 또 뭔가 또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돌아다녀 보고. 없는 거 맞죠? 행인이. 얘는 뭐야? 아버지가 없으니 적적하다. 적적하다고? 내가 적적하지 않게 해줄까? 자, 극장으로 왔어요. 일단 여기 저장하자. 네, 건달 청소 일단 다 끝났네요. 마을의 건달들 다, 네, 착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뭔데? 이은촉이랑 양비만이랑 같이 있는데? 맞군? 둘이 알아? 아주 잘 알지. 상서의 딸이 맞군. 상서는 자녀 없어. 난 양녀야. 일기는 못 알아보겠어요. 내가 한번 봐야겠어. 뭐래요? 잠깐만. 어떠니가 글을 시켜 누구를 조사하라고. 아버지가 강호명 아내의 진상을 밝혀달랬어요. 강호명은? 저번에 강호에 많은 고수들이 피살당했어요. 그래서 강호가 불안해졌고 사마택을 보내 조사를 시켰죠. 이거 그럼 원때랑 똑같은 스토리 아니야? 원때도 딱 그거였었죠. 원때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사마택이 와가지고 보니까 양공이가 막 수련하고 있는 거 봤는데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얘가 설마 사람을 많이 죽였겠어, 얘가 설마 암살자겠어 하고 네 그냥 넘어갔었죠. 넘어갔었는데 그 뒤로 안 나왔었어요. 그 뒤로 안 나왔었는데 죽었었구나. 여기 2에서 보니까 죽었네. 흑은도 지금 살라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긴데 그러면은? 2는 흑은 안 죽어요? 아 그래요? 원에서는 그냥 네 죽어버리죠? 스토리가 좀 다른가 보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얼굴만 찌푸리더니 특수한 임무를 맡은 것이었군. 무슨 나머지 얘기를 찾아야 알겠는 거야. 그를 죽인 자가 가져간 것 같아. 어떤 사람을 조사한다고 말한 적 없나요? 독수리 태기가 있는 사람. 독수리 태기? 태기? 흑웅 오빠? 어떻게 그걸. 흑웅이 검은 독수리잖아. 띠용 함부로 넘겨짓지 마. 이런 저 먼저 갈게요. 안색이 안 좋네. 피곤해서 그래요. 쉬면 돼요. 뭐야, 얘 조사하고 있던 거였어? 얘 조사하고 있던 거였어? 오야가 사마를 죽인 것일지도 몰라. 조사하다가 들켰겠지. 일이 간단치가 않구나. 우리가 추측한 대로 오야가 조정 내부 조직이라면 흔적이 발각되는 건 쉽죠. 알면서 지금까지 왜 기다렸지? 그 독수리 모양이 있는 자를 찾으면 나머지 일기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독수리 택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설마 양궁인가? 얘가 아니고? 양궁이 가지고 있는 건가? 여기 약간 그거 같네요, 여러분들. 그 뭐였지? 용과같이 제로에서 나오는 캬바클럽 같네, 그거. 그 선샤인이었나? 거기랑 좀 비슷하네. 마지막 장이 운영하고 있는 거기와 비슷한데. 역해가 현실적으로 생겼네요, 이 게임은. 네. 현실 반영 게임이라니까? 현실 반영 게임이어가지고 현실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공도 없잖아. 막 공력이나 이런 거, 공력이나 내력 이런 건 있는데 막 네, 여러분들 막 장풍을 쏘거나 막 네, 축지법을 쓰거나 막 이러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신의 그냥 네, 순수한 힘만으로 싸우는 거죠. 순수한 힘만으로 치르는 경쟁. 그것이 바로 사나이들의 싸움. 자, 가자. 어, 여기 당흑청이 있네요. 당흑청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흑흥 찾고 있었어. 흑청, 왜 들어왔어? 소소 언니가 너무 걱정이 돼서 어머니가 언니랑 같이 잃어버린 오빠를 찾으래. 그렇구나. 근데 언니가 안 보이네. 어디 갔는지 알아? 같이 찾아봐주면 안 될까? 아마 나도 찾아봤는데. 근데 오늘따라 왜 그리 더듬어? 내가 소소한테 뭘 어쨌는데 오빠를 죽였어. 뭐 정말? 응, 그 말을 듣고 뛰쳐나갔는데 무덤 안이 미로 같아서 도저히 못 찾겠어. 유일한 소망을 망쳐놓다니. 언니한테 무슨 일이라 생기면 가만 안 될 테야. 네, 사소소 언니를, 사소소의 그, 그냥 죽여버렸죠? 오빠를 갖다 죽여버렸죠? 내 얘기 들어봐. 아, 이용. 가버렸어. 스포는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스포를 막 하면 어떡합니까? 에? 그렇다고 스포를 막 하면 어떡해요? 에? 그렇다고 스포를 막 하시면 어떡합니까? 에? 제가 이 게임 처음인데. 머리 깎고 산 속으로 들어갈까봐. 자, 천영사에서 일단 말을 걸어봅시다. 아, 그래도 스포는 스포잖아요. 에? 식스센스 보고 있는데 절름바리가 범인이다 막 이런 얘기하면은 네, 좋겠어요? 시끄럽다! 죽어! 죽여버리고요. 스님들 다 죽여버리면 되죠. 네, 스페셜 보스. 너 어딨냐? 죽고 싶은 놈들 앞으로 나와. 너냐? 이것이 바로 할배검의 힘이다. 할배검으로 왔다 죽여버렸죠? 800원 완전 좋네. 사기인데? 거의? 딜 엄청 센데요? 그냥 녹여버리네, 적들. 나 지금 돈 얼마나 있지? 1200원? 돈이 좀 적네. 오이, 장로상이요. 소설 돌봐줘서 고마워요. 정신이 없어 보이네. 피곤해서요. 자고 나면 괜찮을 거예요. 방금 읍청이 왔었어. 어떤 이사 할머니가 무슨 얘기 해줬다는데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더군. 내가 안 하겠어요. 자네 얘기를 할 때보다 그 할머니랑 얘기를 할 때 더 이상하던데. 치과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나빴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라 없는 법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시간이 얘기를 해줄게다. 집으로 소소한테 가보거라. 자, 소소한테 가보래요.
오케이 알았어. 소선한테 가볼게. 네, 중들 다 때려죽여. 그러니까 쟤네들 파괴승이었죠. 아까 전에 저한테 시비 걸었던 애들은 파괴승이에요. 파괴승 막 내 그 내려와서 술 먹고 막 이러는 사람들. 파괴승.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승려도 알바 있는 거 아세요? 불경만 다 외우고, 불경 대충 다 외우고, 그런 다음에 그 머리만 빡빡 밀면은 스님 알바 할 수 있대요. 기도 올리는 거나 아니면은 40부 제하는 거나 네. 이런 거 그거예요. 뭐야 뭔가 싸우고 있는데? 아 잠깐 기다려봐. 뭐 싸우고 있어. 근데 어디서 이렇게 싸우고 있냐? 이렇게 싸우는 소리야. 왜 이렇게 약해? 왜 여기 있어? 왔어. 소소히 걱정하고 있어. 난 일 마치고 갈게. 그래 조심해. 참 빨간 옷을 입은 여자애가 널 찾았었어. 이거 전해주래. 구청일 거야. 어? 편지에 독이 뭐야? 편지에 독이 있다고? 오빠 흑은 편지에 독을 넣을 줄은 몰랐다. 먼저 살펴봐야 했는데 미안하다. 왜 그런 거야? 흑은 오빠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어디선가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흑은을 빼앗아 갔다. 흑은 띠용 깨어났구나. 내가 왜 여기 누워있는 거죠? 오늘부터 여기가 너의 집이야. 집 소사는 형은 어딨죠? 그들은 이미 우리 세상 사람이 아니야. 무슨 얘기죠? 당신은 너의 생모다. 우리 어머니? 에? 야 근데 애초에 소선이랑 저 걔네들 다 어디갔어? 다 죽었다고? 양궁이랑 죽었다고? 아니 흑웅이 죽은 걸 수도 있지. 그래 이럴 수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해버리지? 인생이란 한 차례 꿈과 같은 건. 넌 천국에 온 게야. 천국? 뭐라고? 울지 마세요. 기뻐서 그런다. 밖에 나가 둘러보거라. 살기 좋은 데란다. 이거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팔로우 감사합니다.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도련님이라니 부담스럽게. 너는 매양이에요. 분모한 내리시면 소녀가 해드릴게요. 매양 아가씨. 어머 도련님 아가씨라니요. 피처는 제가 무슨. 자 어디로 가야 하오? 근데 이거 지금 비닐동갑이 부서지려고 하는데? 큰일났는데? 어디 가십니까? 그냥 둘러보려고. 매양한테 본부만 하시죠. 내택이네요 내택. 심심하시죠? 얘기나 해드릴까요? 행궁에서 생활에서 들은 게 많답니다. 황상도 봤어? 어머 누가 들어요. 제가 해드린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그럼 얘기해봐.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황궁 안에는 귀신이 많아요. 모두 신종제 때 이지가 죽인 거래요. 이지? 이지가 신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가 장생불로하는 선술의 옥녀의 피가 필요하대서 신종의 궁녀들을 말고 죽였대요. 얘도 인골탑사하려고 했나보다. 그죠? 네, 저 이진가는 친구도 궁녀들, 삼천 궁녀들 다 죽여가지고 인골 탑사하려고 했나보네. 그죠?
지금도 여자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고요. 아이가 있다고? 이지의 말을 듣고 신령을 모반한 신종을 벌주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북신이 궁녀한테 부딪히는 동시에 사라졌고 그 궁녀는 27년 후 여자애를 낳았죠. 에이 설마 황상이 죽긴 죽었잖아요. 사람은 다 죽지 마련이야. 하긴 그 아이는 버렸다네요. 궁안의 노인들이 그러시는데 그 애가 돌아오면 명나라의 운명이 에이 못 들은 셈 쳐요. 모든 건 도련님한테 달렸대요. 둘러보았니? 천국 맞나요? 그런 셈이지. 너와 내가 여기서 즐겁게 살자. 고생한 것 다 돌려받아라. 그런데 왜 날 버리셨죠? 네 아버지는 후이라는 대장장이었지. 나 때문에 죽었지. 왜요? 부모님도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내가 임신을 하고 오던 그날 아버지가 피살 당했어. 그때 넌 임신 8개월이었고 나는 살아갈 길이 없었어. 한국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 사실 나도 진짜 부모님을 모른단다. 양모모가 주워서 기른 거지. 난 부모님이 누군지도 몰라. 울지 마세요. 이젠 제가 어머니 곁에서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착하기도 하고 나한테 이런 아들이 있다니.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흑흥의 주변 곳곳이 다리 기둥 정자 누각이 마치 다른 세계 같다. 정말 천국인가? 어렸을 때 연만성이 말하기에 천국은 고통받았던 영혼들이 편히 쉬는 곳이라 했다. 하지만 사마택과 장아저씨의 죽음이 흑흥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다. 그는 그런 수수께끼들이 그를 놓아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흑흥은 참지 못하고 노공녀가 잠든 사이에 틈따 나갈 준비를 하는데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띠용. 노공녀는 잠들고 밤늦게 어디 가십니까? 별 구경하러. 사실대로 말씀하시죠. 나 흑은 내 맘대로 살아왔다고 할 수 없군요. 뭐야 내 맘대로 살아왔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바보 그 실력으로 나 맞겠다고? 얼굴은 좀 빌려야겠네. 나 가봐야겠다. 야 얼굴을 갖다 뜯어버렸어요. 인피 가면 시위 가면을 얻었어요. 얼굴 도려내가지고 네 얼굴 가죽을 갖다 벗겨내버렸습니다. 이쪽으로 나가면 되나? 뭐야 방금 전에 뭐라고 나왔는데? 제대로 못 봤어. 어머니 일어나세요. 어머니 저 이제 떠날 거예요.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직 뭔가 어색한데 화장을 좀 할까? 아 시위 가면 써야 되는구나. 시위 가면 쓰면 이제 되죠. 나갈 수 있죠 밖으로. 서원? 여긴 어디야? 누구냐? 어? 당했다! 5827. 천영사 들어왔다 나왔나? 제가 볼 땐 방어구도 사와야 될 것 같은데? 네, 방어구를 하나 사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방어구를 사오자. 아까 저장한 거 있긴 한데, 제가 살짝 뒤로 돌렸거든요? 뒤 돌린 게 방어구가 없어가지고, 방어구를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얘들, 땡종들 다 죽여버리고요. 땡종들 다 죽이고, 방어구 사. 아니다, 그냥 진행하는 게 낫겠다. 그냥 진행하자. 시위하면 쓰고. 근데 아까 피가 이 정도였는데 한 방에 죽었다고? 잠깐만.
누구냐? 아니 아무리 아니 아무리 어? 그거라고 해도 그렇지. 너무 센데? 그러니까 가면 쓰고 있으면 안 들키겠죠. 그런데 가면 쓰고 있으면 안 들키는데 중요한 건 가면 벗고 저걸 죽여야지 데미지가 아 뭐냐 경험치를 얻을 수 있죠? 들어가자. 아 피곤하다. 이런 곳에 무슨 도둑이 있다고 아 여기서 계속 서 있어야 되나?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것도 아니고 말이야. 상상이 아끼나? 상상의 토지가 아니야. 위공공과 몽국부인 것도 아니고. 아,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구나. 일품씨는 사람 아닌가? 누가 알면 어째요? 여기 황상의 행궁이야. 아무도 몰라. 아, 무슨 소리죠? 누구냐? 순찰입니다! 겁내지 마라. 저기 숨어 있어라. 아, 예, 예. 뭐지?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겨우 얼굴 가면 하나 썼다고, 얼굴 가죽 하나 썼다고, 이렇게 못 알아보나? 저기야, 상자 열었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얘네들 다 죽여야 되나? 어, 오늘 안쪽 보초 아니야? 두 분 다 잠이 깊이 드셨어. 여긴 괜찮아 싶어 왔지. 어때? 이 상자들만 지키면 되는 거야, 뭐. 눈에 핏발 봐라. 내가 있을게. 좀 쉬어. 역시 자네밖에 없어. 고맙네. 오케이. 허? 살기 획득. 오, 야, 살기! 어? 뭐야, 살기 나오는데? 이미 좋은 거 나오네? 화지온이 더 좋나? 아니면 살기가 더 좋나? 일단 공격력은 둘 다 30이거든요? 팔 때 한번 봐야겠다. 할 때 아이템 뭐가 나오는지 볼 수 있죠? 전투 동강. 오, 너무 좋다. 비천세 획득. 어디서 나오는 빛인지 옷 같은데 이쁘다. 어머, 어머니가 좋아하시겠다. 몰래 하나 갖고 가야겠다. 자, 어머니한테 갖고 가기 하나 내 몰래 세볐죠? 그거 하나 먹어주고. 내려가면 되나? 내려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도적도 없는데. 상자 좋아 보이지? 도적도 없는데. 자, 다시 돌아가면 되나? 엄마한테 줄까요, 한번? 뭐야, 여기 사람 있는데? 노궁녀. 엄마죠, 엄마? 마마! 어머니? 어디 갔었니? 그냥 바람 좀 쐬러요. 니가 간 줄 알았다. 니가 가버리면 난 탈 수가 없어. 저 아무데도 안 가요. 그래 이런 옷이 다 찢어졌구나. 벗어라 꿰매줄게. 어머니 응? 그냥요 싱겁긴. 어서 자거라. 어미가 봐주마. 뭐야 따라오는데? 이제 내가 곁에 있잖니. 침대에서 떨어지면 하나 올려주마. 아하 내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뭐지? 이거 사실 가짜 아니야? 가짜 엄마 아니에요? 진짜 엄마 아니고 가짜 엄마 아니에요? 수상한데? 아 오늘 밤은 좋은 꿈을 꿀 것 같아. 하룻밤이 지나고. 어머니? 어머니! 어딨어요? 어머니! 어머니 어디 가셨지?
어, 여깄다, 여깄다. 어머니! 여기 계시는군요. 일어나셨어요? 응, 여태 잔글 보니 피곤했나 보구나. 어머니가 있으니까 잠이 잘 와요. 어머니, 이거, 뭐, 아, 왜 그래요? 용포로 어디서? 용포 황상의 옷? 이제 어제 어디 갔던 거니 빨리 숨거라. 숨겨라. 들키지 않게 태워버리자. 여기 황상의 행궁이잖아요. 뭐 그럴리가.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네요. 어서 가서 좀 주무셔야겠어요. 아니다, 괜찮다고. 괜찮아질 거야. 왜 그러시죠? 아니다, 늙어서 그렇지. 얼마나 더 살지. 무슨 소리 하세요? 어머니 저하고 오래오래 사셔야죠. 자, 좀 주무세요. 어, 시녀가 오네요. 부인 차 드셔야죠. 지금 마시고 있는데. 부인의 차예요. 도련님 건 따로 있어요. 어, 같이 못 마셔? 규칙이에요. 그건 금방 올게. 조심해라. 아, 죽으러 가는 거 아니야? 뭔가 수상한데? 얘 묶어놓으려고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느낌이. 뭐지? 놀아드릴까요? 어린애도 아닌데 놀아주긴. 응, 수수께끼들께 맞춰볼래요? 수수께끼? 이전에 돼지가 천정에 갔는데, 친정에 갔는데 가다가 강을 건너야 되는데 배도 없고 다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어떻게 깨요? 어떻게 깨요?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돼지가 천정에, 친정에 갔는데 가다가 강을 건너야 되는데 배도 없고 다리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돼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수영해서 가는 거 아니야? 수영? 물을 다 마셨을 듯. 오, 그럴 수도 있겠다. 돼지가 무슨 수영을? 모르겠어. 오스카 위에 태호석에 빠진 비녀를 찾아주면 가르쳐주죠. 태호석에 빠진 비녀를? 왜, 나보고 가라고? 거기 벌레들이 많단 말이에요. 알았어. 뭐야, 어디에, 어딘데? 여기 호수 여기 아니야? 비녀가 어디 떨어져 있다고? 새로 왔나? 무슨 소리? 여기서 몇 년을 있었는데 비녀가 어디 떨어졌는데. 물을 다 마셔버렸다가 아마 네 정답일 것 같은데 느낌이. 여깄네? 야, 이거 어떻게 찾아? 아니, 진짜 미쳤나봐, 게임. 아니, 이거 어떻게 찾아? 여기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와,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어떻게 찾으라고. 왜, 빛이 일기다. 어디서 여기 있는 거지?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었군. 금실과 천년 묵은 종려 나무로 만들었다더니 하나도 안 썩었어. 왜 여기 있지? 찾았어요? 아직 잠깐만, 진흙투성이야.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 비녀 찾았어요? 여기 찾았다. 고마워요 정말. 말해줘, 돼지가 어떻게 강을 건넜어? 돼지도 각각 패했죠. 강을 못 건너니까. 어? 날 놀리려고 한 거지? 뭐야, 그냥 못 건넌 거야? 도련님께 자기가 넘어갔죠. 이란, 죽고 싶어! 한번 가보세요. 부인이 왔나 본데요. 부인이 왔다고?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머니? 여기 있다. 아니다, 흑응아. 넌 보통 사람이 아니란다. 늑대한테 길러주세요? 정말 불안하구나. 난 너 없이 못 사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다, 아무것도. 나쁜 일이 생길까봐 그런 거야. 천국에 무슨 나쁜 일이 생기겠어요? 어머니, 여긴 어디죠?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죠? 말해주세요. 천국이라고 생각해라. 못 믿겠어요. 보세요, 이거 찾았어요. 이건 아세요? 아니, 몸이 안 좋구나. 가서 쉬어야겠다. 이게 도대체 뭐지? 어떻게 된 걸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얘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가 현실인데 얘를 잡아두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독 걸리고 나서 지금 이 상태가 된 거거든요. 독 걸리고 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건가 그냥? 네,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건가 그냥? 아, 여기 있구나, 노궁녀. 날 속이시는 거죠? 아들아, 이 평온한 생활이 깨질 것만 같은 예감이. 평온 있을 건 다 있지만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널 보호하려고. 어머니가 그렇게 어머니 내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나 때문에 두 사람이 죽었다고요. 어머니, 이거 보신 적 있죠? 그래, 그날 밤 내가 여기 오던 날 밤 어떤 이들이 강에 버렸다.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면 귀찮아지니 없애버리는 게 낫다고 그러더군요. 원래 여기 사시던 게 아니었어요? 난 위험을 받고 있는 거죠? 제가 보호해드릴게요. 그래, 나도 처음엔 천국인 줄 알았다만 나도 어떤지 모르겠다. 사실 난 네 어머니가 아니다. 네 아들은 어릴 때 죽었어. 난 연극 배우란다. 역시 자기 엄마 아니죠? 으아! 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진짜 어머니는요? 난 모른다. 내가 너한테 말한 건 다른 사람이 가르쳐준 거야. 얘야, 어서 도망가거라. 난 어차피 얼마 못 산다. 널 보니 내 아들이 생각나는구나. 살아있다면 너만 했을 텐데. 누가 시킨 거죠?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여하튼 네가 보통 신분은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넓은 집을 준 건 보면 말이다. 나보러 왜 네 정황을 보고하라고 하더구나. 다른 건 나도 모르겠다. 얘야, 정말 미안하구나. 어서 도망치거라. 당신은 비밀을 털어놨으니 살아남지 못하겠지. 상관 봐라. 어머니, 어쨌든 당신은 내 어머니예요. 저의 아들이라 생각하세요. 이 일은 비밀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게 아들이 생겼는데 죽고 싶지 않구나. 안심하세요. 어머니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거예요. 100살까지 챙겨드릴게요. 야, 너 같은 아들이 생기다니 정말 좋구나. 내 눈은 못 속인다. 내가 가진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 예, 이 늙은이야 어찌됐든 상관없다. 내가 마음에 편치 않으면 나도 괴롭다. 알겠어요. 그래, 일기를 건네주고 다시 올게요. 기다리세요. 나갈 방법이 있느냐? 어제 비천세를 주셨어요. 이걸로 순식간에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대요. 지금 한번 시험해보려고요. 그래? 비천세가 있으니까 이걸로 왔다가 밖으로 나갈 수 있대요. 뭐 텔포 기능인가? 비천세 이거를 쓰면 되겠죠? 쓰기 전에 저장하고 요로롱. 순식간에 시중심에 도착했대요. 뭐 판타지적인 요소를 집어넣어놨네. 원에서는 진짜 완전 극사실주의로 만들었거든요, 게임을. 진짜 너무 사실적으로 만들어놔가지고 너도 한방 나도 한방 이런식으로, 네, 되게 사실적으로 만들어놨는데 2에서는 좀 다르네. 자, 옥관한 같은 거 팔아주고, 내소산 팔고, 옥관한 팔고, 천왕 보심단 팔고, 나가자. 자, 그리고, 칼장수. 자, 칼장수한테, 많다라? 푸고있죠. 자, 미온소? 미온소. 우근승. 미온소. 게임이 흥미진진하네요. 그니까요. 용포하고 일기를 얻은 상태고. 일단은, 갑바도 무한갑바가 있다고 하거든요? 갑바도, 그니까, 부서지지 않는 갑바가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딨을까? 그게 어딘지 찾아야 돼, 일단.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극장으로 가야 되나 보네. 지금은 못 돌아가네요. 지금 퀘스트하고 있어가지고 못 돌아가나 봐요, 밖으로. 뭐야, 극장으로 가는 거 아니야? 요사이 저녁에는 영업을 안 한대요. 다음에 오시죠, 손님. 아가씨는요?
어, 위층에 계신데 혹시 흑흑님? 어, 말씀 많이 들었죠? 지나갈게. 여기 있었군. 흑흑 살아있었군. 흑흑 오빠 어디 갔었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말하자면 길지. 자 이거 이게 어디서 났어? 황상의 행궁일 거야. 행궁 서원? 행궁이라도 지금은 본국 부인이 다스리고 있는데 서원 거기는 어떻게 갔어? 고흥 오빠하고 소선은 오빠가 죽은지 알고 있어. 뭐야 양고흥이랑 소선은 네 얘가 죽은 줄 알고 있대요. 내가 왔다 갔다 소리는 하지 마. 일기를 봐. 사마가 오야에 사자가 동창에 나타난 걸 발견했어. 동창의 독공은 위충현이고 서원은 사마를 죽여 증거를 없애려 했군. 본국 부인과 위충원과 오야의 관계가 조종과 강호를 지배하는군. 위충현은 마지막에 그 뭐냐 원에서 마지막에 죽여버리죠. 주인공이 양고흥이 죽여버리죠. 하지만 충분한 증거는 없어. 증거가 없어. 일기로는 설명이 안 돼. 맞아 이건? 용포? 서원에서 용포를 가지는 건 죄야. 아버지를 뵈러 갈게. 필요한 걸 줬으니 난 간다. 오빠를 어떻게 찾지? 날 찾지 마. 그들이 죽이진 않을 테니. 그들? 묻지 마. 모르는 게 나을 거야. 소선을 잘 돌봐줘. 내가 살아있다는 말은 하지 말고. 오, 죽은 것처럼 그냥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위충현과 객씨가 증거가 되겠어. 복수를 할 수 있겠군. 비밀 인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궁이군. 한 사람만 찾으면 되는데. 그래, 일이 순조롭게 바란다. 일 생기면 여기서 와가지고 찾으래요. 알았어, 갈게.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어, 비천세가 다시 들어와 있네? 비천세 다시 쓰면 되나? 사람이 하나도 없어. 비천세 써서 돌아가야 되나봐요. 저장하고. 비천세 써서 돌아가자. 아,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머니?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 죽었나 보다. 어머니 죽었나 보다. 그죠? 살해당했다, 내가 볼 때. 없어져가지고. 매양, 전 몰라요. 뭔데? 모른다고 하고 그냥 가버리네? 어찌 된 거지? 어머니가 없어졌어. 오효? 오효! 이 자식, 매우 위험해 보이는 냄새가 나는군. 매우 위험해 보이는군. 어떻게 혼내줘야지 될까? 오효. 요호구나, 요호. 요호. 요호! 덤벼봐. 다르다! 어머닌! 찾지 마라! 무슨 소리지? 얌전히 말이나 잘 들어라! 나 어머니 말씀만 듣는다! 네 어머니가 아닌 걸 알면서 어머니를 어찌한 거야! 네가 말만 잘 들으면 별일 없지! 뭐야, 가버리는데? 밤이 깊었는데 주무셔야죠! 어머니는 제 임무는 당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감시겠지? 맞소! 내가 저번에 시위하나를 죽인 건 아나? 말 안 들으면 본공이 손을 쓸걸? 죽여버려. 죽으려고. 뭘 하러 가십니까? 살인! 정말 못 말리겠군. 난 말릴 수가 없다고. 흥, 믿지 못하겠어. 나가서 직접 볼래. 자, 나가서 직접 봐야겠죠? 오이, 오이. 적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가가지고 혼내줄까? 어머니를 위해서입니다. 그 궁녀를 죽이고 흑흥의 보복이 두렵지 않습니까? 너무 봐주십니다. 차라리 죽이는 게